컨테이너 타임어택입니다. 컨테이너 타임어택은 컨테이너를 이용해 짐을 최대한 빠르게 옮기는 경기입니다. 컨테이너 속 짐은 상하차 구역에서만 옮겨 실을 수 있습니다. B. 컨테이너를 상하차 지점까지 밀어 이동시켜야 합니다. A와 B 두 개의 컨테이너는 모두 자물쇠로 잠겨 있으며 열쇠는 컨테이너 위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. 각 팀은 열쇠를 찾아 컨테이너를 연 후 A 컨테이너 안의 짐을 모두 B 컨테이너로 옮겨 싣고 밀어 이동시켜야 합니다. 피니시 라인 안에 완전히 도착하는 순간 경기가 종료됩니다. 와, 뭐가 이렇게 많아? 진짜 너무 많은데? 와, 너무 재밌겠다. 야, 진짜 서바이벌이야. 컨테이너 타임어택은 각 학교의 작전이 중요한 만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. 전략이 진짜 중요하겠다. 머리 많이 써야겠다. 근데 어떤 작전을 사는 건지 참 궁금하네. 경기 시작하고 나서 그 순발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. 비상, 비상. 일단 룰을 듣자마자 아, 이거 무조건 전략 싸움이다. 절대, 절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. 무조건 이기자. 네. 들어가! 둘, 셋! 자, 컨테이너 타임어택 동국대학교 준비! 다 같이 가나? 야, 가볼까? 야, 가! 봐봐, 아, 쉽게 밀리잖아. 아, 바로 가네. 아, 쉽게 밀리네. 야, 가볼까? 가! 승희도 가도 돼. 아니야, 가도 돼. 가도 돼. 아, 여기 전략 이렇게 썼네. 처음 스타트만 다섯 명이고 나머지 두 명이 이제 열쇠 찾는. 처음 밀기가 힘들지, 한번 밀리면 이제 쭉 가니까. 오케이. 오, 태현이가 잘 가네. 너무 잘하는데? 아, 열쇠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다. 야, 승희 여기 하나 있어. 야, 건너편에 하나 있다. 승희야, 돌아가. 야, 거기 건너편에 하나 있어. 건너편에 하나. 다 획득한 것 같은데, 거의? 야, 이거 안 돼. 아니, 나는. 큰일 났다. 야, 됐다, 이게 됐다. 여기 풀렸다. 뭐야 이거? 아니 뭐야? 엄청 크네. 야, 이거 큰일 났다. 대학체전 소년선수촌 달려!